전역을 할 때, 전역하기 전에 대통령께 신고를 하기 전에 우리 최원사하고 백령도에 가서 한 열흘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가 이제 전역하면은 세상 일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점수를 떠서 마지막 남은 별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별을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내가 설명이 필요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별 4개를 딸 수 있는 자리로 가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장로님의 원래 주특기는 작전이야. 작전인데 그거는 작전이 아니라 정보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건 내 전문가는 또 아닌데 거기 가면 별 4개는 따는데 그런데 그걸 전문가목의 사람이 가야지 내가 가서는 안 된다고 거부한 사람이고 별 4개 딸 수 있는데 그렇게 거부한 사람이고 내가 그냥 스카우트 해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별 3개로 제대를 했어 하고 나서 이제 말한 대로 나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세상 일 안 하고 주의 일만 하여 마지막 남은 별은 주님께로부터 받겠다 기도를 하고 제대를 했는데 몇 주 전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장로님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역할 때 전역하고 나니까 뭐 국회의원을 하라, 그다음 뭐 차관급 자리, 또 뭐 어떤 자리, 전 다 이제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대학교하고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냈는데 뭐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거기에 계셔서 제가 어떤 일을 또 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작년에 우리 정 목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자꾸 제가 이제 뭐 감동이었는데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자유통일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일보다는 이거를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두 사람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설명하면은 장로님이 무슨 일을 하나 도왔는데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인데 이걸 다 그만두고 애국운동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목사님이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게 난 보고 내가 그래서 기도해볼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으면 돈이 200억이 생기는 자리야. 문지는 마 뭔지 비밀이야. 그런데 이걸 다 걷어치우고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그 다음 나한테 물었어. 목사님이 기도해 보셨냐. 기도는 뭘 기도야. 내 말이 기도지. 그래가지고 전폭적으로 다 그만두고 여기에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시는 중에 주님이 콤폼을 하는 거야. 너가 하는 일이 맞다고. 그 다음에 최원사님 꿈 얘기를 하고 이제 마음에 저희들은 누가 먼저든지 깨면은 그냥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참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구나.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우리 목사님들은 왜 이럴까? 우리 장로들은 왜 이럴까? 통곡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바로는 우리 최원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저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별
달아주는 걸 내가 봤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진짜 모든 것을 다 두고 최우선순위로 일을 하는 것이 맞겠다.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해서 지금 뭐 힘이 나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내가 최권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면 저녁에 잠을 자고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데 그 옛날에 별 처음 날 때 그때 그 임관식 있잖아.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는 거. 불러더니 장로님한테 별을 한 개를 딱 주더래. 좀 이따 두 개를 주더래. 좀 이따가 세 개를 주더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개 별을 딱 달아주더라. 이거는 주님이 이미 달아준 거요. 주님이. 예수님이 달아준 거야.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장로님은 그럴까? 여러분도 다 별 네 개 달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체 이것저것 다 맞춰봐도 이거는 주님이 밀고 가는 일이고. 이해요, 우리가. 다시, 야, 내 상원회한테 보여준 영상 다시 봐.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감은 감자네.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사람을 모으겠어. 이건 불가능. 오늘도 마찬가지.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이 후진, 장희동에 이렇게 여러분 오겠으면, 들어봐.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 해봅시다! 방주 속으로 집어넣을 때 노아가 토끼를 잡으러 다녀서 하나님 명령으로 방주 속으로 다 기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명령으로 가물로 쏟아져 나온 거야. 맞죠? 이게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이겠어? 이게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이겠어? 이거는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혁명이에요. 불란서 혁명, 영국의 산업 혁명을 넘어서 하나님이 최후의 주님 재림 직전에 복음의 혁명을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결론이야. 자, 이제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에 808